아, 수능 끝나고 퍼즐로 엄청 잘수 있다. 우리가 원숭이들과 다른 이유는 행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에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단다. 원숭이들은 행복을 지연시킬 수 없어서, 그지? 당장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에, 생각이 짧다면 우리는 조금 즐길 것을 미룰 수 있다는 거지. 자, 가봅시다. 12번 음악 얘기네. 음악. 악보 표기에 좋은 점과 이제 또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선생님도 재즈 스타일이긴 한데 악보 없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변형해서 그냥 기분대로 부르는 거. 그러게 다시 그 동방에 가보고 싶네. 연주자들 다야 기타, 베이스, 드럼 울려봐라. 막 울리면 그래서 이제 내 기분에 맞게 막 노래하고. 자, 그런 게 보통 음악가들이 형식적 같은 거에 잘 구애를 안 받다가 악보 표기, 즉 노테이션이 등장을 했나 봐. 그래서 악보 표기법이 등장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지 학교 서술형으로 쓰기 딱 좋겠네. 그러면 장단점을 쓰시오. 자, 가본다. 12번. 노테이션, 악보 표기는 was more than a practical method.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 For preserving or expanding repertory of music. 음악의 점점 확장되는, expanding이니까, repertory, 곡의 목록을 말하지, 점점 많아지는 곡의 목록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it changed. it는 당연히 notation을 다시 받는 거겠지? 그 악보 표기는 change the nature of the art itself. 강조의 itself 제기되면서 강조고 예술 그 자체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 주어 나오네. to write something down. 나 같으면 그냥 writing something down. 동명사 주어로도 더 무방하겠지. 뭔가를 적어둔다는 것은 means that, 대디아를 의미합니다. people은 people인데 who are far away in space and time. 공간이나 시간에 있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can recreate it. 아, 그것을. it가 받는 건 위에 나온 something을 다시 받는 거겠지? 그 써놓은 것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어절 접속사 됐으니까 당연히 생략 가능할 거고.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re are downsides. 요게 또 이야기하려는 핵심이구나. 불리한 점. 다운사이드,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쭉 불리한 점들이 더 많겠네. 자, written notes, 악보로 쓰여진 음들은 freeze, 얼려버립니다. The music, 음악을. rather than allowing it to develop in the hands of individuals. 아, 개개인들의 손에서 발전하도록 해주는 대신에. 그럼 allowing it의 it는 the music이겠지. 음악이 개개인들의 손에서 발전하도록 해주는 대신에 음악을 얼려버리고, and, 그리고 it, 그것은, 요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and 뒤에 it가 받는 건, 그렇다고 앞에 나오는 written notes는 they로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 문장에 나오는 이것을 선행사로 받아서, 그냥 단수 취급을 했다라고 보면, 이렇게 바꾸면 딱 심플하고 좋겠지. 앞에서 말한 내용을 it로 받아서. 그러니까 음악이 뭔가 개개인들의 손에서 발전을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음악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얼려버리는 것이 discourages improvisation. improvisation. 즉흥 연주를 억제시켜 버립니다. 뭐, 솔, 솔, 랄, 라, 솔, 솔, 미.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지? 학교 종이, 땡땡땡. 이래야 되잖아. Hey, 학교 종이, 학교 종이. 이렇게 해서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그 improvisation을 못하게 discourages, 억제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아니? 아침부터 랩을 하고. 자, partly because of notation. 그래서 부분적으로 악보 표기 때문에, Modern classical performance, 현대의 고전 음악 공연이
이그지비츠, 요게 잘못된 자리지. 이그지비츠는 보여주다, 전시하다잖아. The depth of nuance. 뭔가 미묘한 차이라는 그 뉘앙스의 깊이를 보여준다가 아니라 뭐다?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깊이가 부족하다, 결여되어 있다. You lack 없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부재한다. 고전 음악 공연에서, 현대 고전 음악 공연에 그 악보대로만 해야 되니까 뉘앙스의 깊이가 좀 부족해진다. 근데 어떤 뉘앙스? There is part of oral tradition. 트레디션을 전승 방식이라고 했네. 청각적인 전통적인 그 전승 방식의 일부라고 하는 그 뉘앙스의 깊이가 결여되어 있게 된다. 그럼 before notation arrived. 옛날 얘기해 주네. 그래서 악보 표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in all history, 모든 역사에 있어서 music was largely carried on. 음악은 계속 되다야. carry on 하면 무엇을 계속 수행하다거든. 음악은 대체로 계속 되었는데 as an oral tradition, 청각적인 전승 방식으로서 계속 되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는 얘기지. 근데 most world music, 대부분의 전 세계 음악은 is still basically oral,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청각적이다.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은 전치사야, 무엇을 포함한. Sophisticated musical traditions such as Indian and Balinese. 인도 음악이나 발리 음악과 같은, 그지? 정교한 음악의 전통과 같은 걸 포함한, 그지? 그러한 전 세계 대부분의 음악은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청각으로 전승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또 most jazz musicians, 대부분의 재즈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은 can read music, 음악을 읽을 수는 있다. But, 하지만, often don't bother, 종종 신경 쓰지 않는다. And, 그리고 there are, 그들의 예술은 is much involved with improvisation. involved with, 무엇과 관련된, 즉흥 연주와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다. 네? 그럼 many modern pop musicians, one example being Paul McCartney. 그래서 많은 현대 대중음악가, 한 가지 예로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처럼 많은 현대 대중음악가들은 can't read music at all. not at all이니까 never가 되겠지. 전혀 음악을 읽을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럼 세계적인 음악가인데도 악보를 못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악보 표기의 장점이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곡을 보존하게 해주는 실용적 기능이 하나 있고, 그니? 그래서 멀리 떨어진 시간이나 공간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재창조일시 해주고, 요게 장점 두 가지라면 단점은 이제 밑에 쓰여진 뭔가 발전하는 대신에 즉흥 연주를 억제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하나밖에 더 있나 지금? 일단은 즉흥 연주를 억제한다. 두 번째는 뉘앙스, 그 음악의 뭔가 뉘앙스의 깊이가 부족하다. 그게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따로 된다면 또다시 즉흥 연주와 관련됐지만 뭐 두 가지네. 그냥 두 가지네. 그치? 장점은 확장되는 레퍼토리를 보존하게 해주는 실용적 기능 하나와 공간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단점 두 가지는 즉흥 연주를 억제하는 것과 음악의 어떤 뉘앙스의 깊이가 결여되게 한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지. 뭐 음악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근데 영어 선생님들도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내신 영어로 낸다면.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일단 한번 지나가 볼게요. 나는 이거는 좀 왜 이런 질문을 선택했을까도 맨 마지막도 이상하게 그냥 끝나지? 뭐냐면 어느 부분을 딱 잡아서 때 붙인 느낌이 강하긴 한데 문학작품 붙인 거니까. 자, 14번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문제가 됩니다. 주로. 자, 14번 보니까 뇌의 유연성 다루는 거야. 유연성.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거지. 융통성, 유연성,
문제지는 플라스틱처럼 성형성이 아주 좋은 건 플라스티시티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휘는 성질을 플라이어블에서 플라이어빌리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좀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이 간접 연기한다고 이렇게 리패러프레이징한 걸 보니까 조금 평상시에 못 보던 그런 어휘들을 많이 사용해. 이제 다시 리프레이징을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버려도 상관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물론 단어 시험 보는 것도 그렇고 단어 감각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아리송하다 그러면 거시기하다. 이제 너희가 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의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 어떤 주제라는 맥락에서 이 고리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 네가 모르는 이것이 뭐 주먹보자일 텐데 그지? 그럼 이제 뭐 전라도 사투리에 거시기 해가지고 아니 수학에서 잘 쓰는 대로 X는 하는 것처럼 모시기는 해서 이렇게만 집어넣어서 해더라도 전혀 큰 문맥의 지장이 없으니까 실제로 꼭 해보거라. 제일 위험한 거 말해줄까? 너 문제 풀면서 곧바로 모르는 단어 나올 때 막 단어 찾아가면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안 돼.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하면서 같이 문제 풀이 방식의 접근을 가급적이면 지금 안 하는데 그대로 직접 연계되는 게 뭐 다른 형태로 나올지 몰라도 실제로 처음 풀 때는 반드시 실전처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다 읽고서 풀려고 하거나 꼼꼼히 공부하면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진짜 바람직하게 빈칸 읽고 빈칸의 앞뒤 읽어서 답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실전처럼 자꾸 그렇게 할수록 너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열리는 거야. 잊지 마. 다 읽고 푸는 거는 맨 마지막 수단인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로. 자, 첫 문장 빈칸 수수께끼 간다. The brain's memory store. 그래서 뇌의 기억 저장소는 그래서 아 이 글은 뇌 기억 저장소 얘기구나. 첫 문장인 주어니까. 희재야 정철이고 뇌의 기억 저장소는 has revealed itself.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즉 reveal oneself. 그래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o be far more flexible. 훨씬 더 유연한 것으로. Limited. 제한된 것으로. Fragile. 연약한 것으로. Accurate. 정확한 것으로. Convenient. 편리한 것이라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Then. 무엇보다. Anyone ever imagine. 그 어느 누가 그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그지? 훨씬 더 모호하다는 것을. 그래서 flexible. 아, 유연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주제문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존 레이티라는 사람이 science example 사례를 인용합니다. 누구의 사례를? Of a brilliant young American violinist. 아주 훌륭한 젊은 미국 바이올린 연주가. Who was called, who is called로 하자. Sites도 현재니까. Who is called Martha Curtis라고 불리우는. 그럼 as she grew up, 그녀는 성장하면서 마르타 suffered, 마르타는 겪었습니다. Such disturbing, 뭐야 이거, epileptic 간질의, epileptic seizures. 아, 매우 걱정스럽게 하는 disturbing, 간질 발작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such와 원인이 that 결과가 학교 선생님이 이런 꼼수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so를 써도 틀리지 않거든. 왜? disturbing이라는 게 걱정을 끼치는 그래서 형용사의 분사잖아. so disturbing 이렇게 해도 무방하단 말이야. seizures가 복수기 때문에 만약에 단수였다면 such a disturbing epileptic seizure 이렇게 썼겠지. 근데 복수여서 어쨌든 such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험에 낸다면 하나의 아주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과생들은 여기에 뭐야 분사가 나오니까 오 이렇게 꾸며야 맞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such는 뭐를 발작이라는 그 seizures를 이렇게 수식하는 그러한 명사고 disturbing도 seizures를 이제 아
걱정 끼치는 간질 발작의 서치. 너무나 걱정스럽게 하는 간질 발작을 겪어서 that. 그래서 그럼 이 that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이렇게 이거 선행사다 여러분들아, 관계대명사 위치 이거 밑줄 쳐놓으면 맞는 거 같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조의 결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리란다. 그래서 그 결과 doctors decided that, 의사들은 that 이하를 결정했습니다. They had to remove, 자신들이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무엇을? The part of her brain,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뇌의 일부를. 네, 어떤 부분이야? Which was responsible for her seizures, 그녀의 발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녀의 뇌의 일부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the problem was that. 아, 문제는 that 이하였지요. The part which was involved. Involved가 뒤에 쓰여서 서술적인 용법으로 관련되어 있던 그 부분이 was that. That 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줄 알았더니 와, 이것도 시험이다. 이거 야, 이 질문은 시험 낼 게 되게 많다. 일단 내신에서는 뭐 들어가는 자리라면 봐봐. 야, 누구냐 누구냐? 정신 차려봐라. 지훈아! 기도를 하는 저 모습이 어찌... 야! 정신을 차리고 보거라. 잠바 벗어 빨리! 이거 괜히 드러났답니다. 아침에 눈이 오고 좀 약간 쌀쌀함을 느껴져서 드러났더니 따뜻하고 졸립지. 선생님도 그런데 집에서 좀 피곤한데 공부를 좀 과하게 하는 시간이 있거든. 뭐 조교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조교기 없으면 대야 있잖아. 욕실에 가서 그래도 따뜻한 물, 지금 약간 뜨겁다 싶은 목욕탕에서 온탕에 있을 만한 물 정도를 이렇게 좀 떠가지고 발에 이렇게 대고, 그렇지? 발에 이렇게 담그고 공부를 해봐. 그리고 그 물이 좀 이제 약간 미지근함을 넘어서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야. 굉장히 몸의 피로가 가시거든. 너희들 아침에도 학교 가기 전에 또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발을 좀 따뜻하게 하면 이 몸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좀 따뜻함 이렇게 좀 위까지 퍼지거든. 제일 중요한 건 뭐 공부도 하면서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 희세야! 아, 입술 까지는 거 봐라. 피곤하게 하구나. 비타민도 좀 먹고. 아... 자, 갑시다. 여름철에는 반대로 차가운 물을 좀 떠넣으면 좋겠지? 니들 봐라, 이제. 한 3-4월쯤 되면 이제 막 아지랑이 모락모락 피지. 그때가 이제 가장 고3의 힘든 시기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그때야. 전 딱 대학 캠퍼스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고 막 캠퍼스 생활, 소개팅도, 뭐야. 대학 들어오면 미팅도 많고 선생님도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햇살이 너무 살인적이야. 그런데 중간고사야. 그때가 가장 위기가 오면서 이제 이제 젊음의 방황이라 그럴까, 청춘의 낭만이라 그럴까 하는 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야.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지? 봄이란 말이야 곧. 2020년 봄이 오면 너희들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야. 자, 됐냐? 거기 간다. 어디 가다가? 아, 마르타 컬티스 얘기 같죠? Caesar's the problem was that, 요 부분이야. 문제점은 the part that was involved, 아, 관련되어 있던 그 부분이 was, 요게 좀 나는 좀 문법적으로 잘못 쓰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요게 지시대명사. 그냥 나 이거 접속사인 줄 알았어. 선행사야. 근데 identified with musical skills, 학교 선생님 장난하려면 충분히 쓸 수 있겠지. 아, 이거는 참 그렇게 봐야지. 뭐. Identity. 이렇게 봐야 된다. 지금 이게 선행사니까 접속사도 아니고. 맞아? 그래서 identified with musical skill. 그래서 음악 능력과 identified with, 그렇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 that, 그것이었다. 그럼 that는 뭐를 대신하는? 앞에 나오는 the part를 또다시 쓰기가 귀찮아서 대신 받는
지시대 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튼 요거는 기억을 해두거라. EBS 측에서 무슨 뭐 잘못된 곳을 언급할 것 같진 않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도 꼭 확인 사살 해두고 했니? 그래서 아 문제점은 그 간질 발작을 없애기 위해서 제거해야 하는 그 부분, 그 관련된 부분이 음악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던 그 부분이었다는 것이었다. 했니? 그럼 surgeons, 외과 의사들은 cut away a little at first. 처음에는 약간만 제거해냈다. 뭐 하면서? As they feared, 요거를 fearing, 우려했기 때문에 that 이하를 fearing that 또 생략된 거고 Martha would lose her musical gift. 아, 마르타가 그녀의 음악적인 재능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eventually, 마침내 they had to remove the whole area. 그들은 전체 그 부분을 제거해야만 했는데 in order to stop the seizures, 그 발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surprisingly 대신에 remarkably, 아, 놀랍게도 주목할 만하게도 the surgery, 그 수술은 though stopping her feet, 그녀의 발작을 멈추게는 했지만 had no effect on,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Her musicianship at all. Musicianship, 음악가로서의 재능. 10이 붙으면 보통 추상명사 만들잖아. 그래서 음악가로서의 그녀의 재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럼 no stopping her speech에도 이건 양보의 부사되겠지? 그럼 원래 주어는 앞문장에 도어인 the surgery와 같은 거고 though it stopped. 제대로 주어 동사로 바꾸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양보니까 접속사를 없애지 않고 주어가 앞쪽에 있는 surgery랑 똑같은 주어니까 그지? 이 주어랑 같으니까 없앤 거고 그리고 스타트 시제 같아서 이렇게 ing 딱 만들어놓은 분사 부분. 비록 발작을 멈추긴 했지만 그 수술이 그녀의 음악적 재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Dash 구체적으로 말해주자면 She played as beautifully as ever. 아 그녀는 그전만큼이나 아름답게 연주를 했다는 것이었다. It turned out that 이하임이 밝혀졌다. When she had learned the violin as a child, 그녀가 어린아이였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을 때 had learned를 썼네. turned out보다 더 전이니까 그녀가 어린아이 때 바이올린을 배웠었을 때 her brain, 또 과거완료 그녀의 뇌는 had simply rewired itself. 스스로를 그저 재구성을 해놓았다는 것이었다. And 그리고 had simply sent 이렇게 병렬 구조겠지. Had simply rewired and had simply set. 이미 보내놨다. 뭐를? The memories of her skill. 그녀의 능력을 관장하는, 그녀의 능력을 기억하는 그 기억을 to another undamaged region of the brain. 뇌의 또 다른 손상되지 않은 영역에 그지? 보내놨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선생님도 이거 봤어. 그래서 어떤 엉뚱한 생각까지 했냐면 그 뇌 이제 제거를 한단 말이야. 해마. 진짜 해마처럼 생겼어. 이렇게 기억을 관장하는 요 해마를 잘라내더라고. 이렇게 딱 의사들이 꺼내서 보내주는데 깜짝 놀랐잖아. 우와.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야. 물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했고 바닷속에 생명체가 해마라는 게 우리 포유류의 이 생명체의 뇌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SF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안 밝혀졌잖아. 여기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지 뇌에서 나오는지 뭐 뇌과학자들은 막 뇌에서 나온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 점점. 근데 나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거든. 신께서 주신 이 하트 안에 뭔가 얘랑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아 선생님이 들었던 정말 멘토 같은 분이 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진짜 맞는 얘기더라. 지금 생각해봐도 이 머리의 농간에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야. 결론은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해주셨네. 너는 생각이 뇌로 하는 거 같니 마음으로 하는 거 같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뇌와 마음
우리가 왜 마인드라는 단어도 보면 어떨 땐 생각이라고 해석하고 어떨 땐 마음이라고 생각 해석하고 어떨 땐 정신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래서 얘가 너라는 이 인격체를 자꾸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억제시킬 수 있는 애는 바로 너의 마음이야. 너는 알고 있는데 얘가 잘못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고 하고 편한 길을 택하라고 하고 옳지 않은 걸 하라 그러고 자꾸 얘가 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선과 악 얘기를 많이 하잖아. 성선설 얘기도 하고 성악설 얘기도 하는데 얘는 이쪽에 굉장히 발달한 놈이니까 얘를 다스릴 줄 아는 요거를 잘 길러보래. 마음으로 얘를 잘 다스리. 그러니까 얘한테 지배당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면 할수록 세이트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공감이 가더라고. 잘 생각해보래. 과연 너는 얘한테 지배를 받고 살 건지 얘가 지배하게끔 훈련해서 그렇게 살 건지. 선생님도 올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마음이 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한 해가 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을 잘라내더라도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서 뇌는 정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신비스러운 녀석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본다. 15번은 이건 좀 내용 서술형이 내게 아주 좋은 것도 하나 있고요. 미술 얘기인데 요즘은 미술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대신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자, there's a real investment. 실물 투자입니다. 돈을 투자하고 이제 빌딩을 빌려주고 미술하는 사람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실물 투자가 있는데 made by many of us today.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이루어지는 실물 투자가 있습니다. In the idea that 이하라는 생각에서. 그럼 that는 동격의 접속사 that. Artistic practice, 미술적인 행위가 was liberated,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생각에서. When, 언제? Judgment of both taste and politics, 취향과 politics, 정치 모두에 있어서의 그 판단들이 cease to be, 그지? 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뭐가 되는 걸? The criterion, 단수형. 크리테리 그래서 ON 대신에 A 쓰면 복수형이 되지. 한마디로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for good art, 좋은 예술. 예술에 대한 기준이 더 이상 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이제 미술 행위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물 투자를 한다는 얘기야. 요거 좀 정리해 가면서 갈게요. 그래? 이제 뭐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가 이제 예술을 판단을 했었단 말이야. 이러한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나게 되면서 우와, 예술이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에서 규제가 강하던 원격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풀겠습니다 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그럼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원격 의료하는 회사에다가 주식을 막 사서 막 투자를 한단 말이야. 같은 원리겠지. 야, 이제 예술의 판단이 정치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구나. 블랙리스트 했다가 감옥 가고 나서는 예술가 함부로 못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야. 실물 투자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실물 투자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 돈 투자하셨죠? 예술 분야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요. 시작을 했어. 자, 그런데 but 하지만 there has been a price. 대가가 있습니다. 이 price가 중요하단다. 이 글의 핵심일 거야. cost. 뭔가 치러야 할 값이 있는 거야.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has been이니까 있어 왔습니다. and 그리고 강조용법. It is artists who pay it.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술가들입니다. 그럼 It is artists that 강조용법이니까 that를 후로 쓴 것뿐이지. 그니? Although, 비록 D
The opposite might at first appear to be the case. 여기야. 밑줄 쫙. The opposite. 비록 그 정반대가 처음에는 사실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형님. 그러면 그 반대, 정반대라는 건 뭐야? 정반대가 뭐야? 예술가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가들이 아, benefit. 그러한 것으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보통. 야, 예술이 이제 더 이상 정치에 아니면 취향에 이따위에 그지 휘둘리지 않아.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야, 그러면 예술가들은 이제 득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정반대가 사실인 것처럼 처음엔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예술가들이다. 예술가들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니? 자, 그럼 The Contemporary Art, 현대 미술은, 월드까지 있네. 현대 미술계는, 자, 1번은 경험을 좋아합니다. 2번은 그 자유에 대한 값을 치릅니다. 3번은 이윤이 아닌 예술을 추구합니다. 4번은 미술품이 아닌 예술가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 우리의 시각적인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정답이 몇 번이요, 님? 4번이었지. Values artist, not art. 요거도 알아두거라. 요거를 바꾼, 그지? 그래서 빈칸 난이도에서 가장 별것처럼 안 보이더라도 얘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artist, 그지? not art. 아주 쉬운 방법이야. not A but B라는 구문이거든. 상관접속사 구문. A가 아니라 다름 아닌 B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그지? 이렇게 감춰지는 거야. 버터 없어지면서. 요 방법은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놔. 즉, 현대 미술계는 예술품이 아닌 바로 미술가들을 중시 여깁니다. 뒤에 이제 근거 설명이 나오지? No art objects are necessary. 어떠한 미술 물건들도, 즉 어떠한 미술품들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no social usefulness or no political usefulness. 어떠한 사회적 유용성이나 정치적 유용성 또한 is required,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artistic practices, 바로 그 예술적인 행위란 have been deregulated, deregulate, 규제를 철폐하다. 그래서 예술적 행위가 규제가 철폐되어져 왔습니다. 아까 was liberated, 그거랑 같은 의미인 거지. They, 그럼 요 they는, 문장 넣기 나쁘지 않네. They are strategies의 they는 artistic practices. 그 미술적 행위는 바로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 That are chosen by artists themselves. 예술가들의 직접 선택한, 물론 수동태니까 예술가들 자신에 의해서 선택된 전략입니다. 무엇으로서 선택된? As an expression of their individual freedom and uncensored freedom. 아, 그들의 개인적인, 그러면서 검열받지 않는 자유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들 자신에 의해 선택된 전략, 그게 바로 예술적인 행위. 아니, 그럼 아티스트, 예술가들은 are iconic embodiments, iconic, 상징이 되는, embody, 구현시키다지, embodiment, 전형. 그래서 아, 상징이 되는 전형인데요. almost advertisements, 거의 광고물에 가까운. For the slogan, 무엇을 위한? 그 구호를 위한. If not the reality, 현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떠한 구호? Of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 그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그 구호를 위한 거의 광고물에 가까운 상징적인 전형인 것입니다. 예술가 하면 왠지 자유롭게 표출을 하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구호에 대한 거의 광고에 가까우리만큼 상징이 되는 전형물입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if not the reality는
아, even if it is not the reality 하는 걸 줄여놓은 거겠지. 현실은 아니겠지만 실제로는 아닌데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렇잖아. 마치 올림픽에서 뭐 알리라는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의 상징적인 그 정신, 스포츠 정신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처럼 김연아가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상징물로서 세계적인 우리나라 스포츠계 대표로서 하는 역할처럼. 자, I say not the reality. 아, 저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Because, 왜냐하면 to a significant degree, 아주 상당한 정도로 또 나온다, 강조요법. It is 네모치고 다름 아닌 the museum, 미술관과 the curatorial decision, 그 미술관 관장의 결정과 and 그리고 the Biennales, 오 이거 우리 했잖아. Biennales, 바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비엔날레 예술제 등이 이게 강조된 거고 that legitimate, 인정하다, 그지? 인정해 주는 것은 무엇을? The artists, 예술가들을 인정해 주는 건 다름 아닌 미술관과 미술관장의 결정과 그리고 2년마다 열리는 그 예술제인 것입니다. On which, 그러한 것들에 they, 그 미술가들은 unfreely depend, 자유롭지 않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on which, 그게 뭐야?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온 거지? 의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on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 on which 하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술가들이 뭐 아무리 자유로워 보여도 결국은 미술관과 그지? 그 미술관 관장이 결정하는 것과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예술제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미술가들은 사실 그렇게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네님. 가끔 가다 보면 미술하고 예술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이분들이 그렇다고 예술품을 실제로 뭐 돈을 벌면서 많이 벌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지. 순수 예술을 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래서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또는 대기업의 보통 사모님들이 그런 걸 운영을 하지. 예술의 가치를 알아가고 그 활동을 지원해주는. 좀 다녀오세요. 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17번 지문의 길이를 봐라. 691용으로 나쁘지 않지? 내용은 뭐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요소에서 뭔가 나온다면 나올 수 있을 만한. 19번도 지문 아주 길고 일단 지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 좀 되고 거기서 뭐 가다듬고 뭐 한다고 딱 했을 때 나올 만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딱 적절한 수준의 길이의 내용일 것 같아. 또 아동문학.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16번 안 했나? 아 그러네. 미안하다. 넘기면서 현주가 상식한 다는 말에 생명공학. 아우 이것도 굉장히 아 이제 소나 돼지를 죽이기보다는 진짜 고기를 배양하는. 그렇잖아도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 그러니까 미래 양식. 이제 우리 삼성에서는 이제 미래 그 의약품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그러다가 한번 그지 불법적인 뭐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불법이라고 밝혀져서 벌금을 내는 거로 끝냈고. 삼성 바이오로지스라고 미래 먹거리, 즉 의약품 쪽을 담당하는. 근데 뭐 요즘 또 최근에는 다시 이제 떠오르고 있지. 이제 폴더블 폰하고 뭐 5기가 이동통신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비반도체 분야까지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
자, 대니 첫 문제 한번 더 보자. 그럼 인도 21st century에서 21세기에 바로 지금이래. 21세기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In many different ways.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we could use it, it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우리는 생명공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 design cows, pigs, and chickens. 소와 돼지와 닭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 취급했네. 아, 필자의 느낌이 오니? 필자는 소나 돼지나 닭을 후로 취급하는, 아, 인격체로 취급하는 동물 애호가라는 게 보이지. 데트나 위치로 쓰지 않고 후로 썼잖아. 근데 그 소나 돼지나 닭들은 어떤 녀석들이냐면 grow faster, 더 빨리 자라고, and 그러면서 produce more meat,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해 주는 그러한 소나 돼지나 닭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명공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핵심이지. Without any thought, 아무 생각하지 않고 about the suffering, 고통에 대해서는 we inflict, 그럼 suffering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겠지. 고통은 고통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가하게 되는, 아, 고통이나 피해 같은 거 뭔가 안 좋은 것을 가하다, 압력 가하다, 고통을 가하다 이럴 때 쓰는 거야. Inflicted 뒤에 목적어 없고 on these animals. 이러한 동물들에게 우리가 가하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생명공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on the one hand였고, 자 그럼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we could use it 하지 않았네. 이번엔 biotechnology, 우리는 생명공학을 사용할 수 있죠. To create clean meat, 아, 깨끗한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Dash,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드리자면 real meat, 진짜 고기요. That is grown from animal cells, 동물 세포로부터 배양이 되는, 동물 세포로부터 배양되어지는 진짜 고기요. 뭐 할 필요 없이 without any need of raising and slaughtering entire creatures. 아, 그 온전한 생명체들을 길어서 도살할 필요가 전혀 없이. slaughter, 그러면 gh 무음이고 slaughter, 뭐지? 도살하다. 아, 기른 후에 그 온전한 생명체들을 도살할 아무런 필요도 없이 그냥 세포만 추출해서 세초에서 재배가 되는, 즉 세초에서 배양이 되는 진짜 고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if we follow the path,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경로를 따르게 되면, 세포로부터 고기를 배양하는 경로를 따르게 되면, biotechnology may well be transformed. 아, 생명공학은 좋게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From A to B. into로 쓰였네. From A into B. The nemesis of farm animals. 동물, 농장에 있는 동물들의 강적. nemesis, strong enemy를 말하네. 강력한 적으로부터 into their salvation, 구원 또는 구원자, 그들을 구해주는 구원자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it, 또 it, biotechnology, 생명공학은 could produce the meat, 고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기를? So many humans crave. 그럼 또 crave의 목적어 없지? 그게 바로 선행사 the meat. 그러면 that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갈망하는 고기.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taking such an enormous toll on the planet.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도. Such an enormous toll. 뭐 자주 등장을 하는 속도라고 그랬네. 이렇게 바꿔서 so로 바꿀 수 있겠지. So enormous a toll 그러면 어로 바뀌네. 아주 굉장한 타격을 지구상에 입히지 않으면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고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Since, 왜냐하면은요. 요 빈칸 정답 보였님. 이번에 growing meat, 고기를 배양하는 일은 is much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than, 뭐 하는 것보다 raising animals,
to later turn into that same meat. 아, 나중에는 그 똑같은 고기로 변하게 될 그러한 동물을 기르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과학의 힘이 아닌가? 선생님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 미래의 식물 그래가지고 생명과학처럼 이렇게 한 가지 나무에 여러 가지 과일들만 이렇게 열린 거 그거를 상상의 그림으로 많이 그렸었는데 이미 실현이 됐지. 그렇지? 한 가지 식물에다가 막 수십여 가지를 재배하는 일이 실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완전히 상용화돼서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거의 두 가지 접목하는 건 이제 거의 상용화가 된 상태고 고기도 그래서 소고기 먹고 싶겠지만 좀 참고요. 소고기가 여러분 폐도 건조시키고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고기 중에 하나고 돼지고기가 그거보다 좀 나아요. 그보다 좀 더 나은 게 오리고기고요. 그보다 좀 더 나은 게 개고기는 이제 우리 보통 안 먹으니까 콩이에요. 콩. 그래서 콩, 두부. 그래서 그러한 식감이 별로 안 땡기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진짜 세포를 뽑아내서 고기를 만들어내는데 앞으로는 가축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제 도살할 필요가. 이게 진짜 잘 발달돼서 네오네오 없이 잘 살 수 있는. 난 닭들이 그 학살되는 게 제일 불쌍하던데. 특히 조리도 까보면. 아, 17번. 17번 선생님이 6911용이라고 달아놓은 지문입니다. 아동문학을 하는 번역가들의 그 문제. 그죠? 어려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단을 딜레마라고 한단 말이야. 자, 연결사 문제는 나왔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자, 보자. 자, where as 뭐뭐인 반면 양보의 부사절이죠. 이끄는 접속사. 자, where as characters names are rarely changed in the translation of adult fiction. 아, 등장인물의 이름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 소설의 번역본에서는 그러한 반면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지. 바로 D가 요지가 나오는 거야. Translators writing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는 번역가들은 often adapt them. 종종 그것들을 바꿉니다. 그럼 them이 가리키는 건 characters, names를 them으로 받았고 adapt라는 건 그 환경에 맞게 바꾸다. 보통 adapt가 왜 19수능에 나오잖아? 18수능에? 개작하는 거지. 뭐 번안한다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뭐 소설을 영화로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어댑터, 이게 어댑터잖아. 어댑터 바꿔주는 장치야. 알맞게끔 바꿔주는 거. 그래서 적응시키다, 적응하다 이렇게 하잖아. 뭔가 그 상황에 맞게끔 바꿔주는 걸 어댑트. 그래서 아동을 위한 글을 쓰는 번역가들은 그 이름들을, 즉 인물들의 이름들을 종종 바꾸어줍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by using equivalence, 등감을, 가치가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in the target language, 아 목표 언어에서의 그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에 나온 얘는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이크라는 애가 있으면 뭐라 그래? 애를 뭐 마동석이라고 바꿀래나?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마이크니까 뭐 존 그러면 뭐 종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붐을 좀 비슷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냥. 이제 외국 작품을 우리 글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지. Such as에서 여기 애들이 쭉 나오는데 Hans를 John이나 Gian으로 그리고 William을 Guillermo나 또는 Guillaume은 알지? Guillaume. Secret Garden에 다크네가 좀 망쳐놓은 이름이긴 하지만 Guillaume으로 그리고 Alice를 Alicia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표 언어에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럼 this issue, 이 문제는 causes a lot of disagreement. 아, 수많은 의견 불일치를 야기시킵니다. 그럼 앞에 거는 바꿉니다. 근데 뒤에서는 의견 불일치, 그러니까 뒤집는 연결사 however.
그렇지만 이 사안은 수많은 의견 불일치를 유발하는데요. Since, 왜냐하면 Names are a powerful signal. 이름은 강력한 표시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주는? Of signal a social context and cultural context.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을 강력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if left untranslated names 이렇게 나오니까 if they are left 이렇게 되는 거였겠지. 그렇지? 만약에 번역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면 names remind. 그래서 똑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서 만약에 그 이름들이 번역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그럼 if는 생략해도 되는 거야. 그냥 left untranslated 이래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번역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면 names constantly remind. 이름들은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Young readers, 어린 독자들에게 that 이하를. They are reading a story. 아, 자신들이 이야기를 읽고 있구나. 어떤 이야기? That is set. set가 배경으로 하단데 pp로 쓰여서 set in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된 그러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린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whereas 반면에 the use of an equivalent name 그것과 상응하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or 혹은 an alternative in the target language 그 목표 언어에서 대체 가능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may lead to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an incongruous congruous의 반대 어울리지 않는 incongruous relationship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between names and setting 이름과 배경 사이에 뭐 알프스산에 갑자기 철수가 등장하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nonetheless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editors and translators 편집자들과 번역가들은 fear that, that 이하를 우려합니다. Children, 아이들이 might struggle with foreign names 그 외국 이름에 고군분투하게 될까봐 걱정을 합니다. Thus, 따라서 giving rise to a dilemma 아,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초래하게 됩니다. That 이하라는 딜레마 Anthea Bell Sides 언급하는 것과 같은 그럼 tha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Anthea Bell Sides의 목적어가 선행사 a dilemma 그지? 그래서 that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Anthea Bell이 언급하는 딜레마를 초래하는데요 in her translator's notebook 그녀의 번역가의 공책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나봐. The idea behind all this.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생각은 그럼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번역에 관한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생각은 is to avoid,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avoid의 목적으로 동명사 잘 쓰인 거지? to avoid 대신에 avoiding 해도 상관은 없다. 주격 부호니까. Putting young readers off. 와, 또 이런 표현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를 어디로부터 밀어내다. 그래서 아, 흥미를 잃게 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보통은 연기하다, 미루다 이렇게 많이 쓰는 건데 오프는 무엇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잖아. 어떤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떨어지게 밀쳐내는 거. 그래서 흥미를, 그렇지? 떨어뜨리는 거야. 자, 뭐라고? 뭐를 피하기 위함이다? 어린 독자들이, 그지? 오프, 무엇으로부터 흥미를 잃게? 그냥 흥미를 잃게 하네. 뒤에 따로 없이. 아, 어린 독자들의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 것이다. 수단이 뭔데? By presenting them, 그 어린 독자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present A with B, 무엇을? An impenetrable penetrate 하면은 관통하다. 그래서 penetrate를 이해하다로 아마 치환했는지 impenetrable looking set. 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배경을 그 어린 독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of foreign names 아, 외국 이름으로 된
이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린 독자들을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The moment they open a book. The moment는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뭐 더 인스턴트 그러기도 하고. The minute나 the second까지도 쓰기도 한단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같이 무슨 뜻이라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뭐뭐한 순간. 그 어린 독자들이 책을 열자마자 외국 이름, 그지? 외국 이름이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배경을 그 어린 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제시하면 뭐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그지? 흥미를 뺏는 거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 독자들의 흥미를 뺏는 것을 to avoid, 피하기 위한 거다. 그니? 그래서 이름을 상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니? 그래 바로 it 그게 바로 the kind of problem 그러한 유형의 문제인 것이다 that constantly challenges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a translator of children's literature 아동 문학의 번역가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아무튼 바꿔도 문제 안 바꿔도 문제라는 얘기지 이해돼? 진퇴양나 그래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다. 자 궁금한 거 있나 한번 보시고요. 변형 가능성 좋습니다. 순서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도 좋아 보이고요. 회님 세븐틴이었습니다. 자 넘겨서 18번으로 가보자. 18번 늘 하는 얘기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어떻게 농업 생산량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지 규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해줘야 되느냐? 그거 이제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풀어나가는 걸. 자, 첫 문장 볼게요. 무관한 문장 찾는 문제였네. 자,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 국가에서 maintaining the actual food production capacity 실질적인 식량 생산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For the current generation, 현 세대를 위한 이제 실제적인 식량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is likely to be more of an issue.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in such context,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는 The experiences, 여기다가 S 표시해놔보자. 경험들은 경험들인데 of older industrialized countries, 더 오래된 산업화된 국가들을 그 국가들의 경험이 뭐 할 때? In trying to protect their agricultural land resource base. 그 개발도상 국가들의 농경지 자원 기반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할 때 산업화된 더 오래된 국가들의 그 경험들이 주어였고 are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네 그치? are instructive 유익한 instructive 유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진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후진국의 어떤 농업 생산 능력을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럼 이 해결책에 누구를 든 거야? 선진국의 경험을 드는 거야. 너희들은 이미 그 단계를 경험해서 발달을 한 디벨롭트 된 나라잖아. 그럼 디벨로핑 하는 애들한테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니? 유익하지 않겠니? 자 그리고 그 경험을 this experience로 봤잖아. 이 경험은 tells us that 우리에게 that 이하를 말해줍니다. 자, reserve 그러면 따로 떼어두다지. 그치? 예약하다 할 때 reserve 쓰는 거. 남겨두다. 따로 남겨두는 거야. reserving area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농업 생산을 위한 구역들을 따로 남겨두는 것이 however strict it may be 생략됐다고 보면 돼.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그 따로 떼어드는 것이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냥 요것만 이해되면 되니까 남겨둔 거야. 아니, 농업 생산을 위한 지역들을 남겨두는 그 일이 아무리 엄격하다 할지라도 provides no guarantee, 전혀 보장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장을? Of continued agricultural production, 지속된